할 거 아니야? 여기는 나중에 가야지. 살을 딱 이쁘게 대야 되겠죠? 이렇게 이쁘게. 지금 시장에 가요, 시장에. 5일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몰랐죠? 벨트 차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시동 꺼진 줄 알았죠? 켜져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언제 나올까? 마트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하네. 내릴 수 있지? 응. 깔끔하지 않소, 김 여사? 풀밭 아니라고. 뭐? 풀밭 아니라고? 풀밭이 아니라고? 네. 우리 엄마는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갖고 아들을 놔두고 가고요. 같이 가!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물에 떨어져서 가? 아니 나 이상한가? 나 더워서 이렇게 입고 간 건데. 같이 가자고! 이거 하나 낄까? 이 여름에는 이런 걸 좀 껴야 돼. 이런 게 좀 편하더라고. 와, 메뚜기 살은 뭐예요? 메뚜기가 키운 거예요? 아니. 어, 한양 냄새, 칡 냄새인가? 안녕하세요. 모자래, 모자래. 예? 모자래. 뭐 잘하냐고요? 응. 말을 잘해요. 아, 아까 펜도 있던데? 예. 네. 응? 펜 몇 명이야? 펜 없어요. 아까 사진 찍자고구만, 펜이자고. 다 그냥 아시는 분들, 친구분들이죠, 다. 네. 시청자분들. 뭘 특별히 잘하는 게 있는가 보다. 잘하는 거요? 응. 그냥 잘 싸돌아 댕겨요. 몇 학년인데? 저 27살입니다. 고기 담가면 되겠네. 테레비스 봤나? 네? 테레비스 봤나? 유튜브에서, 테레비에서 나왔어요. 테레비 인간극장인가? 네. 인간극장은 아니고요. 유튜브도 나오고 TV도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사는 어디 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시장의 명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게 보세요, 이 긴 말이. 이게 바로 통닭이죠. 여보세요? 어디야? 왜 어딘데? 응? 왜 살짝 씻고 다니려고? 어, 꼬라지다. 이건 젠장. 아, 참, 그거 하나 살란데. 당 되는 거 그거. 여기 혹시 혈당 측정기 파나요? 일단 넣어주면 돼요? 예. 아, 살짝 꼽아주면 되는구나? 예. 주말부터 오시지 않았어요? 주말이요? 예. 어디를요? 영암이요. 저 영암에 사는데요? 예? 여기 사는데요. 아, 진짜요? 예. 아, 영암에서 촬영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 예, 다 저 영암 사는데. 오!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이고. 100이네요. 예, 100입니다. 100점이네요, 혈당이. 예. 100이면, 예. 100점 맞아요, 100점. 좋네. 안녕히 계세요, 잘 숨쉴게요. 안녕히 계세요. 손을 대봐, 한번 해보게. 이거 하는 법을 배워놓으라고. 엄마 혼자 사용할 거지? 그러지. 이 바늘이 무조건 일회용이라고. 요놈 갖다가 꽂아줘야 돼. 꽂아줘. 지금 피가 부족하다, 어떠지? 너무 얇으면 안 들어가. 자. 들어가. 손 대봐. 대봐. 약하게 했어, 약하게. 약하게 했다고! 더 약하게, 더. 이! 일 다음에 이요, 대. 일 다음에 이요. 소독약도 안 하고 해야? 안 한다니까, 소독약 여기 있네. 근데 이걸로 대면 무엇으로 한다고? 닦아, 무엇으로? 손만 닦아봐. 닦아봐, 알려주잖아. 대, 닦아. 손을 닦아, 할 손을. 뭐다요? 자. 이놈을 갖다가, 자, 여기 끝에 있지? 여기서 살짝 대면은 흡수가 돼요. 자, 오늘은 김여사가 5일 시장을 갔다 오는 그런 일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상은 말이 없어요. 그 말 없는 일상. 잘 오셨나요? 땀나네. 여기까지 김여사와 작약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작약꽃, 작약꽃집과 행복, 부자, 대박, 건강을 여러분께 쭉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랑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